이번 시간엔 교류 회로를 배워보겠습니다. 예, 교류의 종류로 일단 먼저 교류를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이 좀 직류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전압과 전류를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인파 교류를 살펴보시면 시간에 따라 지금 일정하게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직사각형 파 교류도 시간에 따라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삼각파 교류도 똑같이 시간에 따라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주기와 주파수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주파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주파수, 프리퀀시라 하고 1초 동안에 변화하는 주파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t분의 1, 주기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이 주기의 역수라고 했는데 주파수가 여기서 주기는 또 무엇을 뜻하냐? 이한 주파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는 세컨드가 되겠고 주파수와 역수 관계인 점을 알면 되겠습니다. 핵심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에서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배웠듯이 주파수라고 고를 수가 있고, 그럼 다음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력. 전력은 무엇이라고 했죠? 1초 동안 운반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했죠. 구하는 식은 P는 VI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되는 값에 따라서 구하는 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또는 I제곱 R로도 전류와 저항이 제시가 되었다면 I제곱 R로, 또는 이 저항과 전압이 제시되었다면 R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의 각속도. 바로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 이 각속도. 속도는 1초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갔냐고 이렇게 의미를 둘수 있다면, 각속도는 1초 동안 몇 도가 변화됐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또 이것은 2파이 F, 이 주파수와 2파이, 이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내용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 주기. 이 주기는 위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죠. 한 주파에 걸리는 시간.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세컨드. 이 주파수와 역수 관계다. 이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교류의 표시법으로 순식값이 있습니다. 이 순식값은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여기서 오메가가 방금 예제에서 나왔던 각속도를 나타냅니다. 오메가는 2파이 F, 라디안 퍼 세크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F는 웬만해선 제시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각속도가 제시되든지 F가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각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에서는 쉽게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식에서는 V2가 빠졌습니다. 이 실효값을 사용한다면 루트 2 VE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값은 실효값의 루트 2배 되는 값이고 실효값은 거꾸로 이 최대값의 루트 2로 나눈 값이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VE로 나타냅니다. 평균값, 이 평균값은 최대값을 파이분의 2배 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파이분의 2는 0.637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파고율과 파형률을 알아야 되는데, 이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댓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이 최댓값, 실효값, 평균값, 또 파고율과 파형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인파 전압의 순식값이 V는 루트 2, V, 사인 오메가 T인 교류의 실효값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효값이 어떤 값인지 알수 없으면,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정연파 교류 전압 120 루트 2 사인 120파이 t 마이너스 60도를 멀티미터로 측정할 때 전압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멀티미터로 측정한 값이라고 하면 실효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멀티미터로 측정할 때 이것은 실효값이 얼마냐 나타내는 겁니다. 실효값.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20 루트 2에 루트 2로 나눈 값이 120,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는 141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이 교류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이 최대값은 이141 바로 이 값을 나타내겠죠? 나와 있는 바로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빨리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4번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141이라고 하면 이 숫자가 100과 100의 루트 2. 이것을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141. 이 숫자는 100 루트 2를 나타낼 숫자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볼수 있는 숫자입니다. 141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여기 똑같은 파죠. 순식값이 똑같습니다. 3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실효값은 몇 볼트인가? 3번에서 최대값을 물었다면 4번에서는 실효값을 물었습니다. 이 141이 아까 100 루트 2라고 했죠. 이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1번 100 이렇게 알수 있고, 141을 실제로 루트 2로 나눈다면 100알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죄송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41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사인파 교류의 주파수는 몇인가?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여기서 주파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순식값을 보셨으면 이 부분이 오메가 t였습니다. 오메가 t. 그래 따라서 오메가 각속도가 지금 100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100파이는 2파이 f로 또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바로 하면 50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141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평균값은 몇 볼트인가? 평균값 구하는 식 왼쪽에 나와 있죠. 5분의 2 vm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곱하기 141, 이걸 계산하면 90으로 나오게 됩니다. 7번입니다. 141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파고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바로 물어보기 때문에 꼭 파고율과 파형률 암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었죠. 여기서 실효값은 얼마일까요? 이 141이 100 루트 2라고 했죠. 그러면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100분의 최대값은 그대로 100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1.414,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141 사인 100파이 t 마이너스 30도라면 파형률은, 파고율을 물었으니 파형률도 지금 물어본 것 같습니다.
파 효율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입니다. 이 평균값 어떻게 구했죠? 아까 이 위에서 평균값 구했죠? 90이라고. 90분의 또 실효값. 실효값은 아까 100이라고 했었죠? 90분의 100. 따라서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사인파 교류의 발생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인파 교류가 발생이 되냐? 이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 이 유기 기전력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자기장 안에 지금 보시다시피 N극에서 S극으로 이 자기장 안에 도체를 놓고 도체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도체가 자속을 끊으면서 기전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파 아까도 봤지만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E는 B, L, V,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핵심 예제를 통해서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인파 교류와 벡터 내용입니다.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나타내지 않고 방향까지도 나타낸다는 것이 벡터량입니다. 벡터의 합성. 두 벡터의 합성은 평행사변형법을 써서 합성할 수 있다. 이 A 벡터, B 벡터의 합은 C 벡터다. 이거를 위에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닷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A 닷 더하기 B 닷은 C 닷. 여기 보시면 이렇게 A 닷이 있고 B 닷. 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C 닷이 되는데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단순히 B를 A 닷 다음에 B 닷만큼 올라간다 생각을 해도 똑같죠? 이렇게 C 닷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점에서 다시 끝점을 연결한 이 벡터가 C 탓이 됩니다. 교류 벡터의 표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벡터의 복소수 표시입니다.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건데 예제에서도 이 부분에 계산을 해볼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 좌표의 표시입니다. 예. A 닷은 A 플러스 JB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설명하기에는 허수의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문제에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값의 A 닷의 절대값, 단순히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A 벡터의 크기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건데 이 크기를 물어볼 때도 절대값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고 양쪽에 발을 씌우면서 표시를 할수 있고 구하는 식은 이 a-a 플러스 j b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루트를 씌워준 형식으로 절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각은 탄젠트, 아크 탄젠트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극좌표 표시입니다. 이렇게도 직각좌표 표시로도 할 수가 있고 극좌표로도 표현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A가 A 코사인 세타, B가 A 사인 세타일 때 A 닷은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사인 세타라도 나타낼 수 있고 이거 A로 묶어낸다면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액 복소수라고 하면 허수부의 부호가 서로 다른 복소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Z 닷은 A 플러스 JB였으면 이 Z닷의 공액 복소수는 A 마이너스 JB가 되게 됩니다. 허수축의 J 값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수라고 한다면 이게 없는 숫자죠, 사실상. 루트 안에 음수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것을 이 허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제곱을 해본다면 루트는 날아가겠죠? 그래서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리고 또 3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채로 마이너스 j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것을 마이너스 j로 지금 표현을 했고, 이걸 사승을 했을 때 그때서야 양수 1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5승, 6승 계속 해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네 개의 사이클로 계속 돌고 돌게 됩니다. 5승은 결국 J의 5승은 다시 J가 될 거고, J의 6승은 또 J의 2승이랑 같은 숫자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이었죠. 이런 식으로 이네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고 돈다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는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는 복소수는 계산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소수의 곱셈은 이제 a1.a2. 이렇게 두 개를 곱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1의 각 세타1, a2의 각 세타2를 곱하기 때문에 a1과 a2 같이 계산을 해주고 세타1과 세타2는 더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요? 곱셈에서 더하기를 해줬으니 나눗셈에서는 a1과 a2 이 값은 나눠주고 각도는 빼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평등 자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을 놓을 때 전자력이 최대가 되는 도선과 자장 방향의 각도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식만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갔던 부분인데, F는 B, L, I, 사인 세타 이 식에서 전자력이 최대가 된다고 하면 이 사인 세타 값이 결국 이 식은 지금 고정이겠죠? 이 B, L, I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각도에 의해서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 사인 세타가 최대 값일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1이 됐을 때가 최댓값이겠죠. 사인 세타는 제일 큰 값이 1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바로 90도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길이 10cm의 도선이 자속 밑도 1, 1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속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12m 이동하였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이 식도 아까 나타냈듯이 B, L, V, sin, 세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게 길이 L, 그리고 자속 밀도 B, 그리고 시간 3초 동안 12m, 속도죠? 3초 동안 12m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식의 대입을 해서 푼다면 1 곱하기 0.1 길이 미터로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나타내서 0.1이 된 겁니다. 그리고 속도, 저희 속도를 넣을 건데 속도는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12m를 3초로 나눠야겠죠. 그리고 사인 90도는 1이겠죠. 이것을 또 계산한다면 0.4볼트가 나와서 0.4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인 세타가 왜 90도 1이 되었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 90도가 들어가서 사인 세타가 1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i는 8 플러스 j6로 표시되는 전류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i 닷의 절대값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각 부의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을 또 루트 씌워준 값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이 8과 6의 제곱을 더한 값은 100입니다. 이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100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우면 10, 이렇게 10A라고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한번더 나왔네요. Z는 3-J4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냐? 그럼 또 Z의 절대값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답과 같이 25가 나오겠죠. 9와 16을 합이니까 25가 나와서 루트 씌어서 5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A1이 이렇게 나타내졌고 A2 이두 벡터를 합한 벡터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합은 어떻게 할까요? 또 실수분은 실수부대로, 허수분은 허수부대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A1 dot 더하기 A2 dot은 3 더하기 J5 더하기 3 더하기 J3이기 때문에 6이 될 거고, 3과 3 더해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서 8J.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죄송합니다. 표현 다시 하겠습니다. 6 플러스 J8.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물어본 것은 벡터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또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수를 더한 값,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루트 씌운 값. 이 숫자 많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10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류에 대한 RLC 작용입니다. 예, 저항 R만 이때까지 들어있는 회로로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R만의 회로는 I는 R분의 V. 이렇게 옴의 법칙으로 전류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V는 IR. 이 식까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동상이다. 예, 상이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코일, 이 L이 들어갔을 때 L만의 회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L만의 회로에서는 이 XL, 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서 XL분의 V. 이 XL은 또 오메가 L과도 같습니다.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했죠. 각속도는 2π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L은 2πfL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 리액턴스 값, 오메가 L분의 V 또는 2πfL분의 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상은 전압이 전류보다 2분의 파이 앞선다. 나갈 진짜 한자를 써서 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콘덴서 한번 보겠습니다. 콘덴서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콘덴서만의 회로에서는 XC로 나타냅니다. 이 코일에서는 XL로 나타냈죠. 여기서는 XC로 나타내고 이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이 XL에서는 오메가 L로 바로 표현이 됐다면 XC는 지금 분수꼴이죠. 오메가 C분의 1이 나타낼 수 있고 오메가는 다시 2πf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πfC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XC가 오메가 C분의 1로 또 되고 이 2πfC분의 1로 또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량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2πfc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이게 다릅니다. 이때 코일에서는 전압이 앞선다고 했는데 예, 여기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는 상황입니다. 예, 꼭 혼동하지 마시고 예, 질문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옳은 문장은 무엇인가 해서 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지 않게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정 용량 88.4 마이크로페럿입니다. 마이크로라는 단위 나왔죠?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페럿이 나올 때는 정정 용량 나올 때는 웬만해서는 다 마이크로 단위가 많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88.4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가 연결된 교류 60Hz의 주파수에 대한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이 해설에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XC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콘덴서가 들어갔기 때문에
XC는 어떻게 되냐? 용량 리엔터스라고도 합니다. 이 XL은 유도 리엔터스라고 하고 XC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표현합니다. XC는 아까 말한 대로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2πf, 오메가는 각속도 2πf이기 때문에 2πfc분의 1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파수 60Hz라고 했죠. 2πf 60Hz가 들어가고 여기서 C, 이 정전 용량이 88.4 마이크로패럿이기 때문에 88.4에 예,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계산을 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35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정전 용량 리액턴스를 봤으니 유도 리액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인 코일의 100볼트 60Hz의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는 약 여도인가? 바로 또 공식에 넣을 수 있죠. XL은 네, 오메가 L로 나타냈고 오메가는 또 2파이 L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파이 F 이제 60Hz F 들어가고 자체 인덕턴스가 0.01 헨리이기 때문에 0.01 바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산을 하면 3.775이 나와서 이렇게 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엘씨의 직렬 회로입니다. 이때까지 R만의 회로 또는 L만의 회로 또는 C만의 회로 컨덴서만의 회로 이렇게 봤다면 이제 RLC가 모두 들어있을 때 저항과 코일 그리고 콘덴서 이세 개가 직렬로 모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볼수 있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도 리액턴스와 이 용량 리액턴스의 크기를 보고 유도 리액턴스가 클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 때는 당연히 유독성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유독성 리액턴스로 보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늦다. 아까 앞쪽에서는 V가 I보다 얼마나 빠르다고 했죠? 2분의 파이만큼 빠르다고 해서 진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만 공부해 놓으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은 당연히 늦게 되는 거죠. 예, 늦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거꾸로 이제 XL이 XC보다 작을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이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앞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같을 때는 리액턴스는 0이 되고 이제 R만 저항만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R만 존재하게 되면 직렬 공진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라고 하게 됩니다. XL과 XC가 같아질 때의 그 주파수 F 이 각속도 안에 있었죠. 오메가는 2파이 F에서 이 F가 공진 주파수가 되게 됩니다. 이 공진 주파수를 F0라고 이제 적을 수가 있고 2파이 LC 루트 LC분의 1 예, I는 R제곱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이 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Z 임피던스는 이렇게 풀이가 된다. 이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예, 핵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C 직렬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10옴, 저항 8옴일 때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RLC의 직렬 회로를 배웠지만 여기서 L은 또 빠져 있습니다. R과 C 같이 들어있는 회로에서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되냐? 이 임피던스를 봤을 때 R의 제곱과 XC 지금 C만 있죠? 콘덴서만 있기 때문에 XC의 제곱으로 풀 수가 있고, 이때 임피던스가 10이라고 했죠? 10, Z는 10, 그리고 저항이 8이기 때문에 이 XC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C, 많이 봤던 숫자죠? 여기에 6이 들어가면
10이 나왔었죠, 이때까지. 그 복소수 쪽 계산하면서 저희 많이 풀어봤던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XC는 6이다. 이 계산을 다시 한번 거꾸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많이 봤던 숫자기 때문에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6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어서 이렇게 답 바로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저항이 4, XL은 8, XC는 5의 RLC 직렬 회로에 20V의 교류를 갈때 유도 리액턴스 XL을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이왜 유도 리액턴스라고 한다면 여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물어본 겁니다. 코일에 흐르는 이 XL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I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때까지 I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라고 계산을 해왔지만 이 R은 단순히 저항을 나타내는 값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 리액턴스가 들어있죠. 리액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R 대신 리액턴스도 같이 계산이 되어진 임피던스 Z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Z분의 V로 계산을 할 거고 이 Z는 아까 같이 이 식으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I는 Z분의 V로 이제 풀수 있고 이 임피던스를 구할 때 Z만 따로 위쪽으로 구해보겠습니다. Z는 이제 루트 R의 제곱 해서 이번엔 XL과 XC가 모두 존재하죠. 이때 계산은 이제 XL 빼기 XC 의 제곱으로 이렇게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Z만 계산이 된다면 저희 전압은 여기 20V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 구하는 건 쉽겠죠.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숫자 다 들어있죠. R은 4, XL은 8, XC는 5. 빼면 3이 되고 4와 3의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봐두는 숫자입니다. 25가 돼서 루트를 씌우면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20으로 답은 4암페어가 되겠죠.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4암페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 직렬 공진이 될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이제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을 때라고 했는데 오메가 L과 오메가 C 단순히 이렇게 같다고 두면 될까요? 아니죠. 오메가 C는 역수로 이렇게 줘야 되죠. 이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같다고 표현하기보다는 XL과 XC가 같을 때입니다. 여기 3번에 있죠. XL과 XC가 같을 때. XC는 저희가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이 문제 보기에 맞게끔 한번 넘겨줘야겠죠. 이항 정리를 통해서 오메가 C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 LC는 1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